36번 중력에 관련된 얘기인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력이란 건 푸, 끌어당기는 힘이다. 그죠? 여러분 앞에 보시고 집중하세요. 끌어당기는 힘인데 중력의 원리, 원칙이 두 가지 나온다. 뭐예요 여러분? 뭐지? 어, 큰 몸이 작은 놈을 끌어당긴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거리. 어,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 거리가 아주 멀면 중력이 작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가까운 놈을 큰 놈이 가까이 있는 작은 놈을 끌어당긴다. 이게 중력의 원리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당신은 알아요. 1번과 그리고 2번을. 포크가, 우리 어머니 포크. 그게 달로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달로 안 가. 그 이유는 뭘까? 지구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왜? 달보다 누가 더 크기 때문에? 지구가 더 무겁고 크기 때문에. 질량이 크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것도 아는데. 자, neither 주의해야 되죠. 뜻이 뭐라고요?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니다. 우회부정인 노를 쓰셔야 돼요. 사과 그리고 지구상의 사과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야기시키지 않는데 태양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태양이 내려와서 부딪히도록 야기하지 않는다. 그죠? 왜? 태양은 어디 있어? 열나멀리 있기 때문에. 열나멀리 있기 때문에 서로가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지구가 끌어올 수도 없고 그 전에 일단 거리가 없다는 게 말고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기 잘 보세요, 아빠. neither A nor B에서, 잘 봐. A, B 둘 다 아니다. 항상 주어가 두 개인 것 같잖아, 그지? 그니까 누가 기준점을 삼아줘야 돼, 주어가 누군지. 이 경우에 항상 동사에서 가장 가까운 놈이 주어입니다. anything이 주어예요. 얘는 apples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anything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래서 동사에 반드시, 어? 어디 갔어? 어? 이상하네? 잠깐만. Neither apples nor anything else on earth causes 이상하네? 어? 이상하네? 둘 다? Apples nor anything else on earth cause neither A nor B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 동사와 지구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렇네. 어... apples 이상하네? 이상하네? 왜 이럴까? A nor B?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니다. 어? 이상하네 이거? 원문이?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원문이 이상하네 이거? 제가 다시 볼게요. 자, 이건 제가 짚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사과와 지구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야기시키지 않는데 태양이 지구와 부딪히도록 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주제문. 그 이유는, 요 두 가지 다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is that 다음과 같은데, 그 힘이죠, 그죠? gravity가 뭐예요, 이게? 키워드죠? 중력. 풀이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에요. 중력에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힘이, 그것이 두 가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문의 주제고, 하나씩 각각 나와있습니다. 자, 중력의 첫 번째 원칙, 뭐다 그래, 바로? 오브젝트가 뭐라고요? 대상, 물건, 물체, 대상의 mass, 질량이다. 첫 번째는 MESS는 뭐라고 이건? 엉망진창, 어질러진 상태. 오브젝션은 뭐라고 이건? 반대라 그래요. 반대, 대상이라는 단어가 필요하다. 그 다음, 사과는 매우 작아요. 그리고 사과는 그리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인력, 당기는 힘이 어디에? 태양에 작용하는 사과에 당기는 힘이 absolutely 뜻이 맞아?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tiny는 very small, 엄청나게 작습니다. 확실히 훨씬 더 그 힘이 작은데 뭐보다 모든 행성의 힘보다 훨씬 더 작지요. 그러니까 사과는 당연하게도 태양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 아주 작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지구로 올 리가 없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 지구는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질량을 바로 뭐보다 테이블, 나무 그리고 사과들보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당겨지게 되는데 어디로? 지구 쪽으로 당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질량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자, that's because 뭐라 그랬죠? 원인은 주어가 동사에서 나고 that's why는 뭐라고 이건? 그 결과란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가 원인이야. 그 결과 사과는 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원인이 나왔죠. 그죠? 모든 것이 지구 쪽으로 당겨진다. 그 결과 사과가 나무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은 알 겁니다. 태양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지구보다 말이죠. 그리고
이게 생각된 주어는 태양이에요. 태양이 훨씬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지. 어? 그러면 가장 더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당긴다 했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진작에 어떻게 했어야 돼? 지구가 태양으로 빨려 갔어야 되는데 안 갔죠. 그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나오는 거지. 그렇다면 왜 사과가 뭐 지구가 됐든 지구에 있는 사과가 됐든 사과가 왜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 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두 번째 요인이 뭐라고? 거리. 그죠? 거리가 너무 멀다. 태양을. 중력이 작용하기에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력에 당기는 힘은 또한 달려있는데 두 번째 원칙 바로 그 거리에 달려있습니다. 잡아당기는 힘을 취하고 있는 잡아당기고 있는 그 대상과의 거리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질량의 크기, 질량이 크냐 작냐, 두 번째 뭐라고? distance, 거리가 요점이 된다. 자, 비록 태양이 훨씬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구보다 질량은 더 크지만 우리는 훨씬 더 가까워요. 지구의 말이죠. 사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구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중력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중력에. 중력 잡아당기는 힘 위에서 뭐가 나왔냐. 풀이라는 단어 나왔죠. 똑같은 단어 또 있어요. 잡아당기는 힘, 인력. 뭐가 있다? 여기 이 단어 압니까? attract라는 단어 알죠? 뭐예요 이게? 뭐지요? 끌어당기다, 매력을 발산하다. 요거 명사가 돼서 attraction 똑같은 뜻이야. 인력, 잡아당기는 힘. 풀과 attraction은 같은 뜻이다. 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attraction, attraction이고. 기억하세요. 자, 37번 가자. 자, 요거는, 내용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데, 요걸 기억하시면 돼. 자, 봐봐.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투부정사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내용 지식을 알려줬어요. 컨텐츠를 내용이제게 컨텐츠를 알려줬어. 투부정사가 뭐야라고 설명을 해서 개념 설명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2교시 때 뭘 하냐면 투부정사가 들어간 문장을 이제 독해를 해요. 독해를 해. 뭐 하는 거야? 투부정사라는 개념을 실제 패턴에 적용시켜서 실질적으로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2교시 독해 시간에 투부정사 들어간 문장에 독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패턴 적용을 잘 못해. 실패. 해석을 못한다든지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막 그런 일이 발생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실패를 했는데 내가 요거 가지고 설명을 계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실패한 학생은 일단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서부터? 투부정사에 대한 내용 이해에 있어서 일단 잘못돼서 이걸 적용시키는 독해를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지? 그죠? 그래서 이 2교시 때 패턴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걸 바로 잡아줄 것이 아니라 아까 1교시 때 뭘 다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개념 설명, 내용 지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줘야 된다가 지문의 주제가 돼요.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점검해 줄때 이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쪽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평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물어보는 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내용 지식을 애초에 다시 챙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문의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이 글은 뭐 교육자들 대상으로 쓴 글이겠지. 자 봅시다. 테스트 전략들이 여러분 앞에 보시고 집중하세요. 자 이것은 이 테스트 전략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직접적인 어세스가 뭐라고요? 평가하다. 어세스는 평가. 내용 지식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투부정사의 개념. 내용 지식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와 관련된 테스트 전략들은 다시 말해서 내용 지식을 진짜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그것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라는 얘기는 굉장히 괜찮다. 괜찮은 전략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바로 탐구 주도형의 수업이라는 건 그냥 그러니까 암기식 수업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된 탐구식의 그런 수업 그 어떤 수업에서도 다 되게 좋은 전략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게 썼지만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애들이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 그거 굉장히 괜찮은 수업법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 어렵게 쓴 거예요. 자, pretend가 뭐였죠 여러분? pretend 가장하다. 뭐뭐인 척하다. 한번 잠시 동안 대디아를 우리가 가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원해요. 바로 ignore 뜻이 뭐죠? 무시하다.
내용은 무시하길 원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오직 우리가 또 원하는데 평가하길 원하는데 학생의 기술을 뭐를 가지고 관찰을 통해서 학생의 기술을 평가하길 원한다고 쳐봅시다. 중요한 건 처음에 우리가 아까 쌤이 중요하다고 했던 요 내용 지식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건너뛰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 뒤에 결과가 좋겠니 나쁘겠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내용 부분은 건너뛰고 그냥 관찰을 통해서 학생의 기술을 평가해 본다고 봅시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기술과 그 내용이, 요 내용이란 건 투부정사의 개념 설명, 그리고 기술이란 건 요걸 이용한 해석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직독직계 해석과 투부정사 기본 개념은 상호간에 뭐라고? 서로 간에 연관되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 지식을 무시해버리면 그 뒤에 그 패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 뭘 바로 잡아줘라? 내용 지식의 이해를 다시 바로 잡아줘라. 이런 얘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도 뭘 통해서든. 어떤 학생이 실패하게 될 때, 패턴 분석에서 실패하게 될 때라는 얘기는 투부정사가 들어간 문장을 해석을 못하게 될 때, 이런 얘기예요. 적용을 못 시킬 때. 그렇게 실패하는 건 다음 때문일 수 있는데, 바로 그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패턴 분석을 적절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못해서일 수도 있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요거예요. 두 번째에서, 요거에 실패하는 애들 중에 어떤 경우는 요거 자체를 못해서인 경우도 있긴 있다. 이렇게 일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해서 실패하는, 독해 자체를 못해서 실패하는 애들도 있긴 있지요. 라고 일단 여기까지 인정을 하고, 그 뒤에 역지문을, 그러나, 중요한 건, 자, 그러나, 아이들이 패턴 분석, 직독직계, 해석에서 실패하는 것은 또한 다음 때문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무엇을? 애초에 처음에 투부정사의 내용 자체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투부정사의 내용이란 학생들이 노력을 하고 있던 건데, 바로 패턴을 좀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있던 투부정사 애초에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요게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죠. 역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직독직계를 해석을 못해? 뭐 해줘라? 다시 1교시 때 했던 투부정사 개념 설명으로 다시 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다시 설명해주든지, 다시 테스트 보든지. 자, 때때로 학생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 과정을. 탐구의 과정을 잘 이해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be capable of 가봐죠. 뭐뭐을? 뭐지고? be capable of 뭐뭐을? 할수 있다. 가능하다. 할수 있다. 또 학생들은 때때로 솜씨 좋게 apply가 뭐죠 이게? 요거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데 사회 교과 전략들, 요거 한 단어예요. 사회 교과 전략들을 솜씨 좋게 적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다 보면 두 번째 패턴, 직독직계 뭐잘 해나가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야. 그거 잘 해나가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예스는 처음에 쓰면 그러나란 뜻이라고. 자, 그러나 학생들은 그렇게 한 거란 얘기는 탐구의 과정을 실제로 이해하는 거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애초에 내용을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끼어 맞춰서 2교시 시간에 독해를, 투부정사 들어간 문장의 독해를 어쩌다가 끼어 맞춰서 뭐 우연하게 맞춘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틀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왜? 애초에 그게 1교시의 투부정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해석, 이해하고서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얘기죠. 애초에 뭘 해줘야 된다? 2교시 패턴 분석에서 성공하든 아니면 실패하든지 간에 1교시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점검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질문의 주제. 이러한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측정을 필요로 합니다. 한 학생의 내용 이해에 대한 측정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1교시의 투부정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물어보고 확인을 해라. 자, 이걸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실히 대디아를 해야만 되는데, 우리의 평가가, 자, get이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뭣뭣을 가져다 주다. 우리의 평가가 우리에게 정확한 측정치를 가져다 줄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돼요. 뭐에 대한 측정치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1교시의 투부정사의 내용을, 그들이 탐구에서 사용하는 그런 1교시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치를 가져다 주도록 확실히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1교시의 내용 이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반드시 돌려봐라.
요거는 지문은 어렵지만 요 그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용 지식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줘라. 가 됩니다. 자, 38번. 자, 이것도 첫 번째 키워드죠. 탑 트인, 열려있는 국제 인터넷 접근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요 단어를 접했을 때딱 떠오르는 인터넷의 이미지는 어떤 거예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그죠? 이런 이 나라 저 나라 다 접촉할 수 있고 이걸 떠올리지만 실제로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북한에 접촉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 중국 사이트도 함부로 접촉할 수가 없는 거거든. 인터넷이라는 건 의외로 장애물이 많다. 그러니까 질문해 주셨는데 이걸 중간에 아이스링크장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주제가 아이스링크장은 절대 아니야. 아이스링크장은 예시로서 비유를 드는 것이고 아이스링크장은 어때요? 딱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어때? 탁 튀어서 일직선으로 수평선으로 돼갖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보이죠? 다 미끄럽게 갈수 있지, 그지? 하지만 가까이 가서 땅 밑에서 그 표면을 바라보면 어때요? 매끈한 표면이 아니라 뭐다? 움푹 파인 곳이 있고 막 올라온 것도 있고 막 균열도 가 있고 그러죠, 그죠? 인터넷이 실제 그러하다 이런 얘기야. 요 단어만 딱 들었을 때, 얼핏 인터넷에서 떠올렸을 때는 장애물 없이 쫙 펼쳐진 공간 같지만 실제로는 뭐다? 아이스링크장이 그러하듯이 올라간 거, 내려간 거, 깨진 곳 이게 장애물이 많다가 질문의 주제가 돼요. 인터넷 공간은 실제로는 장애물이 굉장히 많다. 자, 열린 국제 온라인 접근은 이해되는데 사용해서 말이죠. 메타포, 은유예요. 바로 평평한 지구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해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얘기지. 자, 이러한 평평한 지구라는 것은 나타내는데요. 어떤 세계를. 이 세계에서는 정보가 이동하는데 지구를, 글로브는 지구예요. 지구를 막 여기저기 이동합니다. 바로 뭐만큼 이동하냐면, 하키 퍽은 아이스하키 공이에요. 아이스하키 공이 미끄러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만큼이나 쉽게 이동을 해요. 아이스하키 공은 당연히 툭 치면 쭉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은 굉장히 어떠한 장애물 없이 움직이는 세상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아이스하키 공이 미끄러지듯이 가는데 어디를? 아이스링크장의 평평한 표면을 미끄러지듯이 가는 것처럼 쉽게 정보가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s에서 사이엔 형용사도 되지만 부사도 된다고요. 앞에 있는 지금 이동하다라는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자래요. easily 틀리지 않습니다. as에서 사이에는 부사 가능해요. 필요하다면. easily란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자, 그 다음 질문의 주제예요. 역접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framework 머징은 그냥 틀이란데, 틀, 인식의 틀,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이러한 틀은 misleading이란 거 잘못 이끄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히나 만약에 우리가 extend 뭐라고요? 무엇을? 연장하다, 늘리다, 라는 뜻이고, with expand에는 뭐라고? 소비하다, 라는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 비율을 쫙 늘려서 다른 데 적용시키면 이거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 그 다음 문제 잘 보세요. 좀 어려워요, 그 다음 문장이. 자, 아이스링크장을 건너 본 적이 있는 누구든지, confirm, 확인하다, 라는 뜻이에요. 위에 적은 conform이라는 단어, 이거는 순응하다, 따르다는 뜻입니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많고, 아이스링크장을 건너본 적이 있는, 거기서 놀아본 적이 있는 누구든지 간에 확인할 수 있듯이, 스케이트 타본 사람은 알고 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단어 주어고요. 단지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이 이렇게 돼요. 단지 링크장의 표면이 평평하고 탁 트여 보인다는 것이 얘는 necessarily가 뭐죠, 이게? 필수적으로. 낮이 붙어서 반드시 뭐인 것은 아니다란 부분 문장이 돼요. 링크장의 표면이 평평하고 탁 트여 보인다는 것이 반드시 that 이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딱 보기에 링크장은 탁 트여 보이잖아. 이게 뭘 의미하지만은 않냐? 링크장의 표면이 매끄럽고, 이 even이라는 단어는 심지어라는 뜻 말고 고른이라는 고른. 매끄럽거나 고르다는 걸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가까이서 보면 울퉁불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링크장 가본 사람은 이거다 알고 있지요 이런 얘기예요. rather 오히려 대신에 평평하고 고른 거 대신에 오히려 이러한 링크장의 표면들은 tend to가 아까 뭐라고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경향이 뒤덮여 있는 경향이 있는데 수많은 deep
들어간 곳과 갈라진 곳과 범퍼는 올라온 곳, 혹 같은 걸 말이야. 올라온 혹 같은 걸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만들어내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 잡아당기는 힘과 저항력과 프릭션은 마찰력이야. 이게 전부 다 뭐야, 이거? 그 대상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장애물, 방해물, 장애물이 되는 거죠. 어떠한 대상에게 가해지는 장애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대상이란 링크장 위에서 움직이는 그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스 링크장은 실제로 어떻다? 울퉁불퉁하다. 인터넷 세상도 어떻다? 실제로는 울퉁불퉁하다. 우리 생각은 다르게.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싶 테니까는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매우 똑같은 방식으로, 요거 아까 위에 나왔죠? 다수의 많은. 많은, 뭐니, 이거? 기술적인, 퀄리티커버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인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데 비슷한 종류의 당기는, 끄는 힘, 마찰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물이 많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affect 뒤에는 오늘 안 써요. 어디에 영향 미치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얼마나 스무드니 봐요? 부드럽게. 아니면 얼마나 직접적으로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지 영향 미칩니다. 한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으로 전 세계 사이버 공간에서 말이지요. 실제로 인터넷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다. 너스가 뭐라고요? 너스. 그러므로 따라서 therefore의 동요라고. 자, 그러므로 따라서 그다음 while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뭐인 반면 지구는 보이긴 보이지만 뒤에 투부정사를 했죠? 엄청나게 평평해 보이긴 하지만 어떤 관점으로부터 국제 온라인 의사소통의 관점으로부터 지구는 정말 평평해 보이긴 보이지만 인터넷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지구는 실제로는 어떻다? Far from이 멀멀로부터 거리가 먼이기 때문에 결코 멀멀 아니라고. 여기도 의사가 중요해요. 자, 지구는 겉보기엔 평평해 보이지만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실제로 평평하다, 평평하지 않다. 평평하지 않고 뭐다? 장애물이 있다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일단 far from이 나왔어요. 그다음 아까 friction이 뭐라고 이게? 마찰력이라고. LESS 뭐라고? 뭐뭐가 없는. 지구는 근데 앞에 요 단어가 나왔죠. 지구는 마찰력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 가야 되지. 그죠? 이해했습니까? far from이 결코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 흐름상 요 뒷문장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지구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요게 지금 friction이 있으면 마찰력이 없는 이라고. 그러니까 얘 부정과 결합돼서 마찰력이 실제로 있다가 되는 것이지. 부정부정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없을 땐 뭐가 돼요? 지구는 is 뭐다? friction. 지구에는 뭐 마찰력이 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런 게 들어가야 되고. 반면에 요 단어가 주어진 채로 요게 friction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결코 마찰력이 없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단어 때문에 뒤에는 frictionless가 들어간다. 부정부정에 대해서 결국 마찰력이 있다는 걸로 결론이 맺어진다.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도 할게요.